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올여름에 개봉을 했던 신인 감독의 데뷔 작품 '남매의 여름밤'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처럼 여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제가 그때 보고 싶었지만 제가 사는 동네에는 스크린이 걸리지 않아서 보지 못했다가 얼마 전에 VOD가 출시된 거를 아주 우연하게 알게 되어서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이고 그 기대만큼 이상의 감흥을 느껴서 원래 기독 시리즈를 이제 다시 재개하려고 또 말씀까지 드렸지만 그 전에 이 영화를 꼭 녹음해야 되겠다. VOD 나온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중간에 급하게 이 영화를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남매의 여름밤, 이 영화는 2020년 8월 20일 날에 개봉을 했었고요. 104분짜리입니다. 네, 100분 안팎의 영화. 정말 최고의 영화죠. 전체 관람가입니다. 전체 관람가이지만, 그래도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이 보셔야 더 애틋하게, 어쩌면 더 애절하게 이 영화의 감흥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은 133개까지 달렸었고요. 제가 조사한 때의 관객은 2만 1000명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남매의 여름밤인데요. 실질적인 주인공은 이 영화 속에서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남동생이 있는, 그래서 그 남매의 여름밤인데, 그 남매 말고도 다른 남매가 나오죠. 그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와 고모, 네, 그 남매의 여름밤. 그것도 함께 조금은 곁다리로 볼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그냥 이 여자 주인공과 그 남동생, 옥주하고 동주거든요, 이름이. 이 옥주와 동주의 이야기에 좀더 집중해서 영화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감독은 윤담비 감독님이시고요, 90년생입니다. 상업 영화로는 데뷔작이고요, 이 영화의 각본까지 쓰셨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정도의 균형감을 갖고 있으면서 감정선과 그 정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놀라웠고요. 사실은 제가 왓챠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영화들 별점을 개인적으로 줄수 있는 그런 사이트죠. 그 왓챠에는 제가 아주 오랜만에 5점 만점을 줬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좋게 봤고 마지막에는 좀 울컥하기도 했어요. 영화 여러분도 꼭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그냥 말씀드릴까요? 초반에는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가족 모두가 모이는 그 분량에서는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주, 동주, 아버지 그리고 이들이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거, 그리고 여자 주인공의 고모가 합류하는 그 시점까지는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특별한 갈등이나 어떤 큰 사건을 맞닥뜨린 영화가 아니라 우리 어린 시절 그때의 어떤 일상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대중적인 재미가 없으면 잘 집중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심심한 맹물 같은 그런 영화로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다 합류하고 그 다음부터 일상이 좀 오밀조밀 나타나면서부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집중을 할수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감정선 그리고 그 감정들이 부딪히는 거전 이런 거 사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 장면에서도 저는 낄낄거리면서 보곤 했습니다. 저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게참 좋더라고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윤리적인 올바른 PC나 어떤 특정 방향으로 캐릭터와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기적인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자기적인 것도 요즘에는 비판을 잘안 하시더라고요. 여하튼지 간에 그런 것이 아님에도 그 캐릭터와 그 이야기, 그 상황의 심정, 감정 이런 것들이 솔직하게 드러나고 또 그런 것들이 부딪히지만 거기서 아주 뭐큰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야기다 보니까 다시 그것이 가족의 끈끈한 정으로 회귀하는 수렴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가족 이야기라고 하면은 이제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들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저도 그중에서 좋아하는 영화가 걸어도 걸어도라는 영화인데 나중에 한번 녹음할 테지만, 그런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본 정서다 보니까 또 일본 사람의 시점으로 연기하고 관찰한 것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좀 거리감이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쟤네 왜 저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영화는 아무래도 한국적인 정서가 가득 차 있고 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영화보다는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캐릭터들이 좀더 살아 있고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캐릭터들은 역할이 딱딱딱 구분되어 있어서 또 그것이 고정되어 있죠.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도 대견해 보이는 것 같지만 자기 쌍꺼풀 수술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조르기도 하고 이 주인공의 남동생이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굉장히 대견스러운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살아있는 그런 우리 진짜 일상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볼수 있어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 기억에는 어릴 때, 그러니까 정말 제가 정말 어릴 때 그때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는 이런 작품들이 없었거든요. 이런 정서를 잡아내지도 못하고 이런 정서를 그리워하지도 않고 아주 모처럼 제 취향에 120% 맞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는 심심한 건 사실이고요. 초반에 좀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흥분하면서 장점을 설명해 드려도 이 영화를 싫어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독은 윤단비 감독이고 출연은 최정훈 배우 20살입니다. 20살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 영화로 데뷔한 거죠.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어떤 연예부 기자가 동창을 인터뷰하는 그런 기사도 제가 봤네요. 옥주 역을 맡았고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발성이 되게 좋고요. 음색도 좋았습니다. 제가 좀 오버해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석규 배우의 그런 느낌이 좀 났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아니라 그 음색, 발성 이런 데서 약간 별 힘들이지 않고 얘기하는데 마치 동굴에서 듣고 있는 것 같이 그런 느낌? 네. 뭐라고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겠네요. 그다음에 남동생 역으로 동주 역을 맡은 박승준 배우. 네,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약간 오버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것도 그냥 그 하나의 캐릭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아버지 역으로 양흥주 배우님, 네, 고모 역으로 박헌영, 그리고 할아버지 역으로 김상동 배우님이 출연하셨는데 이 할아버지 역도 이 영화로 데뷔를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존 연기자가 아니신 것 같아요. 자, 이 영화는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그 덕에 저도 알수 있었는데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사관왕을 했어요. 뇌팩상, KTH상, 시민평론가상, 한국영화감독조합상 이렇게 사관왕을 했고 그 다음에 2020년에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국제영화제죠. 밝은 미래상을 탔고 홍콩 아시아 영화제에서도 아시아 신인 감독상을 탔습니다. 국내에서 한국 영화 평론가 협회상에서 신인 감독상을 탔고요. 그다음에 12월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청룡 영화제 후보로 올라갔는데 무려 3개 부분에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최우수 작품상, 신인 감독상, 각본상 이렇게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신인 감독의 데뷔작인데 최우수 작품상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죠? 뭐이 밖에도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많이 탔습니다. 근데 제가 주요 수상 내용만 소개해 드렸고요. 다른 분들의 소개를 먼저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연 평론가가 10점 만점에 9점을 주면서 이렇게 한줄 평을 썼더라고요. 네이버에 보니까 소녀의 미시사를 경유해 복귀하는 인간관계의 자장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건 뭔 소린가요? 소녀의 미시사를 경유해 복귀하는 인간관계의 자장. 제가 신뢰하는 왓챠의 조항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그분은 5점 만점에 3.5점을 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평가 중에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화가 가족 드라마로서 여운 있는 감독을 주는 까닭은 서로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깊이 간직하고 서로의 흠은 금세 잊어버리는 가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실제도 그렇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끔찍하기 싫어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을 더잘 알고 또그 사람을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영화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 촬영 장소가 인천이고요. 그래서 인천의 차이나타운 그 장면도 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 2층 양옥집을 빌려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실내에서도 이 감독님이 고레에다 히로카즈와 함께 작업을 했던 미술 감독님의 어떤 얘기를 들었었나 봐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인위적인 미술 장치, 세팅 이런 것이 실제 존재하는 생활의 터전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보면은 그 집이 정말 옛날 집, 제가 좀 싫어하는 집인데 좀 무섭거든요. 그 실내가 다 나무로 되어 있는 삐걱삐걱거리는 소리라든가 그런 것도 들리고, 이 나무 바닥을 혹은 이제 장판을 깔아놨을 때 옛날 장판 같은 경우는 너무 맨들맨들 하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걷다 보면 발바닥이 장판에 붙는 소리, 차박차박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다 담고 있고, 그 집에 보면 전축이 있습니다. LP판 있고, 뭐 스피커 큰거 있고, 이런 전축. 예, 오랜만에 듣는 단어죠. 요즘 말로 하면 오디오 세트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모습이라던가, 그 다음에 자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 옷장 같은 거 있잖아요. 시커먼 데다가 하얀색 장식이 달려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정취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 그런 실제 존재하는 촬영 장소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그 양옥집 근처에서 거의 다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캐릭터가 영화 속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동선 그 안에서 다 촬영을 했던 것이죠. 영화 속에서는 신중현 씨가 작곡, 작사를 한 미련이라는 곡이 세 명의 가수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고요. 그중에서 참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긴 하죠. 할아버지가 그 음악 들으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장면. 같은 곡인데 세 명의 가수 버전으로 이 영화 속에서 틀어졌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는 뭐 간단하죠.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두 남매가 있죠. 근데 그 지역이 이제 재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들로 살고 있는 이 가족은 그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가재도구는 다 버리고 중요한 것들만 챙겨서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할아버지 집은 2층 양옥집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좀 몸이 편찮으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은 겸 겸사겸사해서 그 집에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이제 지내게 됩니다. 남매 옥주와 동주가 그렇게 오래된 2층 양옥집에서 여름이 시작되고, 또 한동안 보지 못했던 고모까지 합세하면서 기억에 남을 온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영화 시작하면은 이런 얘기가 들리죠. 할아버지 집을 향해 갈때 남동생인 동주가 이런 얘기 합니다. 할아버지 집 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남동생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할수 있을 무렵에는 할아버지 집에 간 적이 없었던 거죠. 가족들 간의 교류가 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고모가 가족들과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언제 봤었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내지 못합니다. 뭐 지난 명절에 봤었잖아 이런 얘기 하니까, 아 그때는 내가 중국에 있었지라고 아버지 얘기를 하고,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서로 교류가 없었는데 이 여름날에 이들이 모여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오늘 방송편 부제를 제가 뭘로 썼을지 잘 모르겠어요. 왓챠에는 제가 한 줄평으로 이렇게 썼는데,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보편적이고 현대적인 호흡으로 잡아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 말도 뭐 좋은 한줄평은 아니네요. 읽어보니까. 왜 이런 말씀 드렸느냐. 한국에서 만드는 가족 드라마, 가족 이야기라고 하면은 뭐 신파 들어가고 뭐 유교적인 색채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인위적인 갈등이나 사건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뭐 유산 다툼을 한다던가, 굉장히 특이한 성격의 가족이 한명 와서 깽판을 친다던가, 뭐 이런 거죠. 현재 우리 가족 이외에 어떤 새로운 가족이 들어와서 뭐 생기는 문제라든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다 없습니다. 심파 없고요. 유교적인 색채, 유교적인 행사 이런 거 없습니다. 혹은 뭐 제사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거 없어요. 인위적인 갈등이나 사건 그것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다고 전 느껴졌거든요. 이러한 어떤 옛날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심파나 유교적인 색채, 인위적인 갈등이나 사건 이런 것이 없음에도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도 참 편안한 그런 보편적이고 현대적인 그런 연출법으로 호흡으로 그 한국적인 정서를 잡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 남매를 기준으로 하자면 여름 방학이거든요. 이 방학에 연속되는 날들을 쭉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뭐 당연할 수 있겠지만 1일, 2일, 3일, 4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날짜 개념이 좀 모호할 정도로 시퀀스라고 해야 될까요? 시퀀스 혹은 에피소드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큰 사건이 없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겪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는 그 다음날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사건들이 점프가 됩니다. 그 날짜가 점프가 돼요. 날들이. 그래서 그 날짜 연속성 이런 게 떨어지고 이게 어떤 날짜가 좀 모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툭툭툭 끊기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그 여름날의 어떤 일상들을 탁탁탁 잡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연출을 좀 비판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영화는 이제 그러한 각 장면과 각 에피소드가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을 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 일상들이 어떤 파편화된 느낌을 또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따로따로 노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장면들에 있는 캐릭터들의 감정선, 영화 전체적인 정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끊기고, 에피소드가 끊기고, 날짜가 모호한데도, 그 캐릭터들은 이전에 갖고 있던 그런 감정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시키고 있어요. 실제 우리 일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했을 때, 추억했을 때, 어디 놀러 갔다? 3박 4일로. 그럼 3박 4일을 전부 다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순서대로 다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절적으로, 파편적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럼에도 그것이 그 기억 하나하나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졌던 감정선으로 분절된 장면이나 기억들을 추억하기 때문에 그 장면 전체가 하나의 추억으로서 아름답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 영화도 그런 비슷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장면이 끊김에도 감정선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어떤 캐릭터들의 심리와 행동, 이런 것들로 그 감정선이 유지되고 발전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제가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녹음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서 공감으로 제가 살인의 추억을 다룬 적이 있죠. 그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정서감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직전에 나왔던 화면의 그 영화적 요소가 그 다음 장면에서도 한 가지는 꼭 이어집니다. 한 가지는. 음악이 이어지든지, 아니면은 그 캐릭터의 표정이 이어지든지, 연상되는 장면이 이어지든지, 예컨대 시체 장면에서, 그 다음 장면에서는, 생고기는 불판에 굽고 있는, 좀 짓궂은 연상법이지만, 목욕탕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그 다음 장면에서는 욕실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장면 하나하나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한 거죠. 살인의 추억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서를 이었다면, 이 영화에서는 캐릭터의 심리와 행동으로 정서, 감정, 이런 걸또 이어주고 있다. 이게 의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감독님이, 윤단비 감독님이 각본이나 연출을 하면서 의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은데, 그 결과물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왓챠에 썼다는 한줄 평,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보편적이고 현대적인 호흡으로 잡아냈다. 그럼 가장 한국적인 정서라는 게 뭘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좀 주관적인 거겠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감정이 맞부딪히면서 싸우다가도 어떤 이익이나 어떤 윤리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금세 끈끈한 관계로 회귀하거나 수렴되는 거. 전 그거를 어떤 가장 한국적인 정서 중에 한 모습이 아닌가.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앞서도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요즘에는 정치적 올바름, PC, 윤리성, 이런 것들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깨지게 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한국인의 정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영화들에서는 그런 게좀 많이 좀 부족했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잡아내고 있다. 심파나 유교적인 색채 이런 것들 없이도 그래서 좋게 평가를 합니다. 자, 가족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유전되는 게 있죠. 성격도 유전되고 뭐 겉모습이나 이런 것도 유전되고 식성도 유전되죠. 식습관도 유전됩니다. 병도 유전되고 안타깝지만 영화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는 어떤 세대 간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버지와 옥주, 고모와 옥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인 그 남동생이죠. 주인공의 남동생인 동주를 장난스럽게 깨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남동생을 연기한 아역배우 연기도 참 좋았는데 웃으면서 그 아버지의 장난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연기였는데 아, 그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정서, 그런 한국적인 정서 너무 좋았는데 여하튼지 간에 아버지가 그런 동주를 장난스럽게 깨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영화 후반에 가보면 할아버지도 그 아버지를 옛날에 그런 식으로 깨운 적이 있었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거죠.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했던 장난이 아버지한테서 남동생한테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옥주하고 서로 이제 좀 부닥치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 딸내미,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여자 주인공 옥주는 아버지의 물건을 어떻게 몰래 좀 거시기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의 물건을 거시기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자 이 여자 주인공이 그걸 말리죠.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너도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거죠. 부녀가. 그리고 꿈 얘기를 하면서 고모와 옥주가 하는 얘기도 있는데 요것도 영화 결말부에 반복됩니다. 장면 장면이 이렇게 연속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분절돼서 탁탁탁 끊겨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족 간에 유전되는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꽤 재밌습니다. 아, 이게 바로 가족이지.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뭐 재미난 유전도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싫은 모습, 싫은 성격이 유전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정말 싫어했던 내 부모의 모습, 성격,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다시 내 자녀한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은 배우자 혹은 연인한테 상처를 주는 거죠. 그건 유전자에 새겨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 환경 속에서 습득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은연중에 나오게 되고 또 그것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 혐오에 빠지고 내가 싫어했던 모습이 나한테서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니까 자기 혐오죠. 아, 이게 참 가족의 굴레라고나 할까요? 자, 영화 속에서는 가족의 부재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재를 자신도 모르게 메꾸게 되는 다른 가족들의 모습. 하지만 또 그것이 완전하게 메꿔지지는 않죠. 어린 남매의 가족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어머니에게 좀 애정이 있어요. 남동생은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이제 보채지만 그런 남동생을 여자 주인공은 구박하고 타박하고 말리고 막 그러죠. 그래서 엄마한테서 남동생이 받아온 선물을 뺏어가지고 버리려고 하는 그러다가 이제 막 싸우는 그런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없는 상황이죠. 어머니의 부재입니다. 그런 것을 이 2층 양옥집에
온 이후에는 고모가 어느 정도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채워지진 않죠? 네, 완벽하게 채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결말부에 가면 주인공이 꿈도 꾸게 되죠. 약간 좀 서글픈 꿈인데. 또이 고모 같은 경우는 지금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 2층 양옥집으로 오게 된 것인데, 자녀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조카들을 자기 자녀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모습이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다른 가족이 어느 한 가족이 겪고 있는 어떤 상실감, 부재 이런 것들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족이겠죠. 하지만 그러한 어떤 부재, 상실감 그런 상황이 정확하게 메꿔지지는 않을 겁니다. 메꿔지지 않더라도 보듬고 살뜰히 살피고 이러면서 그것이 그 부재나 상실감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부정적인 영향을 못 주는 것이겠고, 이게 가족의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영화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와서 좀 좋기도 했습니다. 영화 초반에 보면은 좀 아버지가 좀 무책임한 모습으로 나와요. 딸이 물어보죠.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우리 간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 당연히 얘기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네, 그것이 아닌 것이, 한 1분 정도 후에 드러나죠. 그래서 그 딸이 아주 한심한 듯하게 아버지를 흘겨보는 그런 장면도 나오긴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리고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남이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근데 동생을 좀잘 보살피지 못한 것 같은, 그래서 고모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그런 토로를 하는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여튼 좀 이게 무책임한 그런 오빠이자 아버지 또 아들인 것이죠. 근데 재밌게도 이 영화는 그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전이 점이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를 비난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영화의 포커스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라도 가족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듬고 또그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윤리적으로 막 재단하고 막 까고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더 깊은 정서를 집중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별로 대사가 없는 할아버지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십니다. 영화 속에서. 어떤 분은 이제 그 장면 보고 뭐 울었다라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는, 손주들에게는 어쩌면 부모 이상의 큰 사랑을 주는 첫 번째 존재이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장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게 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뭐 먼저 돌아가시니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제가 10대 시절에 얘기 들은 바로는 그 할머니 손에 컸는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상실감에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고, 꿈에서 한번 할머니를 다시 보는 게 소원인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의 추억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6살 때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네별 느낌이 없었죠. 근데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할머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즈음에서도 잘 대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참 후회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너 그렇게 하다가는 이 평생 후회한다. 저한테 그러셨는데, 네,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정말 후회가 됩니다. 있을 때 잘하자. 네, 그런 생각을 그 다음부터 하게 되었고, 그러네요. 자, 인상적인 장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 딱 보고서 제가, 와, 이 영화 끝내주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할아버지 이제 생신 잔치가 조촐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처럼 할아버지가 자신의 생신을 아주 손주들의 그런 재롱도 보고 뭐 선물도 받고 하면서 아주 즐겁게 보내신 거죠. 그날 밤에 1층에서 할아버지가 혼자 소파에 앉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전축을 틀어놓고 그 미련이라는 곡을 들으면서 아주 흐뭇하게 눈을 감고 계시는 장면이 나와요. 주인공인 옥주가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계단에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아마 다른 영화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뭐 옆에 앉아서 할아버지 껴안는다던가 아니면 그 곁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음악 듣는다거나 뭐 그러겠죠. 근데 이 영화는 안 그렇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 눈에 띄지 않게 계단 한쪽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죠. 그리고 그 음악을 듣습니다. 손가락을 까딱까딱 거리면서 그 가락에 자신의 몸을 맡기기도 하고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연출이, 이 감정선, 이 정서감, 그리고 이 세대를 뛰어넘는 이 둘의 공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사랑이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장면을 선택해 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장면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 뭐 아무 의미 없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다시 그 순간이 올수 있을까요? 또한 가지 장면은 그 할아버지의 집에는 마당이 좀 넓은데, 텃밭이 좀 있어요. 2층 양옥집인데 텃밭이 있는 겁니다. 그 앞에. 거기에 이제 고추를 키우고 있는데, 남동생인 동주가 거기로 가서 고추를 따오라는 심부름을 받죠. 그래서 고추를 따라갑니다. 그때 카메라의 위치라고 해야 될까? 시선? 이게 너무 좋았는데요. 고추밭 안에서 바깥으로 카메라가 동주가 이제 고추를 따는 장면을 찍습니다. 조그만 식물이겠지만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그 어릴 때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조그만 그런 식물인데 우리 어릴 때는 그게 꽤 크게 느껴졌잖아요. 이 카메라 구도가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숲속에서 혹은 조그만 정글 속에서 그 정글을 찾아온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시점으로 찍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적으로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 장면을 찍은 거죠.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양옥집 같은 경우는 배경이 인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시골이 아닙니다. 시골이 아님에도 그 텃밭이 있음으로 해서 시골 같은 느낌, 뉘앙스를 좀 줍니다. 그것이 더 우리를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도도 달리고, 고추도 있고, 뭐,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세심한 카메라 연출, 구도, 이런 것들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결말부에,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스포를 안 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동주가 이제 결말부에서 막 춤을 추는 장면이 또 나와요. 중반쯤에 춤 한번 추고 또 결말에 이제 춤 한번 또 추는데 굉장히 뜬금없는 시점에서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아, 요거 이건 진짜 에러다. 별점 1점 날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영리하게 잘 처리합니다. 제가 스포라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이 영화 준비하면서 뭐좀 살펴보면 여성 감독이 데뷔작으로 연출했던 그 벌새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많은 상도 탔었고, 또 많은 좋은 평을 듣기도 했었지만, 저는 굉장히 비판하는 영화죠. 자기 연민으로 꽉 차있는 영화고, 학생이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노래 부르고, 자기적인 것이 충만한 영화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 벌새에서의 노래 장면, 그리고 이 남매 여름밤에서의 춤추는 장면, 똑같이 뜬금없는 그런 장면인데 그 사후 처리가 달랐다는 거죠. 그것을 영화적 장치로 활용하는 것도 달랐고 이걸 좀 비교하시면은 제가 왜 벌새를 까는가. 네, 벌새 좋아하는 분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 시퀀스 자체가 좀 쓸쓸하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식사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가족들이 식탁을 둘러싸고 있는 장면뿐만이 아니라 카메라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구도로 각 캐릭터마다 식사하는 장면을 하나씩 따요. 보여주죠? 그래서 상당히 좀 뜬금없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그 너머에 어떤 사진이 있었죠? 그 인물 너머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결말부에서 이두 남매가 섣불리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옥주가 눈물을 흘리는 훌쩍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좀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심한 감정선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진짜 결말부에서 이제 식사 중에 옥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밥 먹다가 갑자기 아, 근데 그 장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우는 것 같이 막 서럽게 그 감정이 전달돼서 참 슬펐고 그 울기 전이었던가? 근데 그때 옥주가 카메라를 이렇게 봅니다. 야, 깜짝 놀랐는데 얘가 왜 갑자기 카메라를 보지? 그래서 옥주와 관객하고 눈이 딱 마주치죠. 네, 그것에 대해서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주가 누구를 바라보았는지, 누구를 보고 싶어 했는지, 혹은 그 옥주와 눈을 마주친 관객은 누구의 위치에 서게 되는지,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옥주의 눈물을 어떻게 느끼게 되는지, 이런 것들. 이런 정서감을 굉장히 잘 합리적으로 계산한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맛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그 식사 자리에서 울음 터트리는 그 장면 전체 통틀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여튼 가장 좋았던 장면은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가 노래 듣고 있고 그 손녀딸은 계단에서 할아버지와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런 장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장면 여러분 꼭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평하겠습니다. 자, 영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모두 갖춰진 그런 가족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제가 볼 때는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요즘 시대에 보기에도 부담 없이 적절한 거리감과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 속의 장면들이 분절돼서 나타나고 날짜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좀 감흥이 깨질 수 있지만 그 캐릭터가 보여주는 행동과 심리를 통해서 이 영화는 그 인물들의 감정선, 영화 전체적인 정서감을 유지해 발전시키고 있다. 그런 것에 집중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반에는 좀 지루할 수 있지만 가족들이 모두 합류하고 나서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에서는 충분히 여러분 감흥을 느끼실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에 120% 들어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가족한테 이 영화 보여줬더니 재미없다고 네 그냥 안 보시더라고요. 안타깝네요. 가족 이야기, 그다음에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 충분히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옛날 느낌의 영화 그런 것들 그리워하시는 분이라면 또한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평들이 이 영화가 어떤 유년 시절의 추억을 뭐 담고 있다, 되살려준다, 이런 식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평가로만 한정 짓기에는 영화가 너무 좋습니다. 정서를 너무 잘 잡아냈고요. 영화적인 평가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어떤 유년 시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장면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영화적인 연출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이 영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매의 여름밤 VOD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지금 트위터와 블로그가 있습니다. 모두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트위터 팔로잉, 그다음에 블로그에는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는 그 달에 보신 영화들의 리뷰를 남길 수 있는 댓글로 쓸수 있는 공간이 있죠. 저도 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찾아오셔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파티와 쥐약과 아이튠즈, 막그 밖에 외국 어플,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좀 늦게 올라가고 있고요. 팟빵에는 제가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강신의 영화제를 12월 달에 해야 될 텐데,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공지 방송편 올라가면 참고하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번지고 있죠. 녹음한 기준으로는 지금 500명대가 넘어갔는데,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가능하다면 그냥 집 안에서 가족끼리 네,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연말도 보내시고 영화도 보시고 그러시면 어떨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연말에는 아무래도 뭐 시리즈물 이제 몰아보면서 시간을 좀 때워야 되겠죠? 다음 방송으로는 이제 드디어 기독 시리즈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시니스트, 다우트 이렇게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지금 다른 영화가 좀 욕심나긴 하는데 여기서 더 밀리면 이제 아예 기독 시리즈 못할 것 같아가지고 성탄절도 있고 하니까 기독 시리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